2세트 첫 번째 이닝에서는 쿠드롱 선수가 이걸 실패를 했네요. 제가 옛날에 이 배치를 연습해 봤는데 저도 이 배치가 의외로 자꾸 짧아집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배치가 자꾸 짧아집니다, 이게. 30에 와서 코너를 바짝 돌아야 되는데 25 출발 5 3팁으로 이렇게 보내면 될것 같은데 3팁 2분의 1 두께 맞춰보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직접 맞아버리네. 이게 곡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세하게 중하단 당점으로 쳐야 이쪽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타는 것은 3시 10분 2분의 1. 대회전이 어렵네요, 이게. 너무 세게 쳤나? 그러고 보니까 두껍게 쳐가지고는 될것 같지 않고, 키스가 없는 한도에서 빨간 공을 먼저 보내는 너무 두껍게 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3시 30분. 이렇게 와야 키스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득점이 되어야 되네요. 이거는 당연히 뒤돌리기 쳐야 되겠죠? 길게 치고 싶은데 길게가 만만치 않네. 그래도 길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을 실수 없이 쳐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이것도 여기서 키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키스를 빼려면 2분의 1 정도로 두툼하게 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점을 올리고 적어도 2분의 1 두께는 맞춰야 됩니다.